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희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 누구지? 가장 키가 큰 영어로? 키가 크다라고 할지, 우리는 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키가 큰 앞에 덜을 쓰고요. EST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he tallest. 학생은 영어로 뭐죠? studen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o is the tallest student in you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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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the tallest student in your class? Who is the tallest student in your class? Who is the tallest student in your class?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의 인형이 어디 있지? 인형 영어로? doll. 어디 있지 할때 어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은 의자 위에 있다. 뭐뭐 위에 있다 할 때, 뭐뭐 위? 위?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자는 영어로 chai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 is on th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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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은 의자 옆에 있다. 뭐뭐 옆, 영어로? next to, next to.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 is next to th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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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은 의자 밑에 있다. 뭐뭐 밑, 뭐뭐 아래 영어로 und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 is under th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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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under the chair.